이쁘죠? 계속 비가 자주 와서 땅이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담들 캐는 거를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좋아요. 이거는 굵다, 그죠? 와우. 이쁘죠? 아, 많이 열렸네요. 감자하면 대표적인 구황작물이잖아요. 네. 봄에 그 보릿고개 때 우리 조상 대대로 이 감자 없이 견뎌내기가 되게 힘들었던 그런 계절에 나오는 감자이기 때문에 이 감자가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이것저것 많아요. 효능들이 많은데 감자에는 특히 칼륨이 되게 많아서 우리 나트륨 섭취가 좀 많잖아요. 가공식품을 많이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또 감자가 해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살안 찌면서 포만감을 주고 저는 여름에 예전 엄마가 감자밥을 참 자주 해주셨어요. 여름하면 감자밥과 옥수수 이게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감자밥은 빼놓지 않고 저도 이제 해먹어요. 해먹는데 오늘은 특히 이제 감자와 함께 넣는 게 하나 또 있어요. 이게 저희 작년에 수확해놨던 들깨거든요. 들깨를 같이 넣어서 감자 들깨밥을 할 거예요. 들깨는 우리의 세포막을 막 움직여서 운동을 시켜서 활성화시켜주고 세포가 늙는 거를 좀 방지하고 세포가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좀 몸이 젊어지는데 역할을 아주 많이 하거든요. 오늘은 이제 감자밥에 넣어도 이게 알이 톡톡 터지는 듯한 그런 식감이 나거든요. 그래서 같이 먹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쌀은 제가 조금 불려놨어요. 미리. 네. 네, 쌀을 불려놓고 감자밥은 크게 물 잡는데 적게 잡거나 이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일반 그냥 일반 밥할 때. 네, 밥할 때처럼 그렇게 잡아서 네. 네, 밥을 하면 돼요. 네. 넣을게요. 많이 넣으시고 싶으면 조금 더 넣어서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작지 않게 요 정도 크기로 해서 넣으면 충분히 익어요. 밥 위에다 그냥 올리는 거예요? 네,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뚜껑 닫고 밥을 해주는 거지. 일반 압력솥 생각하시는 그게 편해요. 제 거 따라 하시는 것보다. 감자밥을 비벼 먹거든요. 비벼 먹었는데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감자밥을 하면 어릴 때 어디에 비벼 먹었어요? 그러니까 간장에 비벼 먹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고추장에 비벼 먹었어요. 고향이 강원도예요. 제가 강원도 태생이거든요. 아, 그럼 감자랑 밀접한 거.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감자밭도 있고 고구마밭도 있고 들깨밭도 있고 그러니까 밭 농사와 쌀 농사와 그리고 아버지가 배를 또 가지고 계셔서 여기가 어촌 마을인 거예요. 농어촌 마을이었던 거예요. 어릴 적에 엄마가 해줬던 그런 음식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장면이 막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맛을 지금 좀 느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오늘 그래서 감자를 보면서, 감자밥, 그것도 고추장에 비벼먹던 감자밥. 그게 이제 먹고 싶어졌어요. 엄마는, 다른 거를 넣지 않고, 그냥 고추장에 참기름만 넣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비벼먹었던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특별한 거 없이 고추장에 참기름만 넣어서, 그거를 감자밥에 먹도록 할게요. 참기름을 조금 듬뿍 넣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비벼먹는 거니까. 듬뿍 한 숟가락. 지금 생각하면 참 부지런하게 해서 먹이시지 않았을까. 모든 간식을 찐빵, 도너츠, 뭐 기본 떡 이런 거를 집에서 다 해주셨어요. 엄마의 엄마를 못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면서 그때 맛도 이제 그리워지는 거지. 언니 그리운 감자밥인 거예요. 맛있어요. 옛날 맛 맞아. 감자밥. 들깨맛이 되게 막 이렇게 질지는 않아요. 고추장이 들어가니까 고추장이 이제 묻혀있어요. 근데 한 번씩 씹히네요. 그 식감이 또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